안녕하세요. 고생 기타의 고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래퍼 비오의 리무진입니다. 11월 19일에 방영되어진 쇼미더머니 10에 수록되어진 곡인데요. 비오의 곡이지만 그레이와 미노의 합작품으로 아주 센서티브한 힙합곡으로 탄생되어진 곡입니다.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도 같이 어우러져서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되어진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E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C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 애드 9. 다음 코드입니다. E 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B 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C 메이저 7. 코드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전반적인 리듬과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송폼, 곧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8마디 포맷으로 계속해서 끊어져서 랩들이 양산되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시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코드 진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실 거는 BPM 132에 그렇게 빠르지 않은 곡입니다. 8피트 곡인데 중요한 거는 바운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이트 다운과 업이 일정한 패턴이 아닌 다운과 업이 조금 편차를 두고 진행되어지는 이런 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힙합곡은 대부분 드럼 머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운드가 구현이 되어지고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비트를 잘 찍는 DJ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럼 드럼 머신의 사운드들을 기타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때리기도 하고 혹은 판매토를 보고 이렇게 댐핑감을 최대한 올려서 구현을 하시면은 이 노래를 멋들어지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바운스 필, 그 다음에는 팝뮤트.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C 파트 후렴구 진행부터 이 노래의 인트로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여기서는 단순 배열의 스트로크 진행입니다. 그래서 1, 2, and 그리고 3에서는 스크래치 한번 나옵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계속해서 3에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구현하시면 좋아요. 네, 좋죠? 자, 뒤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은 A파트가 두 번 나옵니다. 랩은 연속적이지만 코드 진행과 형태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명칭상 A파트라고 편의상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파트에서는 팝뮤트를 건 상태에서요. 1 and 2 and 3 and 4 8비트 곡이지만 이 팝뮤트를 사용할 때는 다운스트로크로 전부 다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듬 다시 한번 보실게요. 1 and 2 and 3 and 4 이해되셨죠? 세 번 나옵니다. 1, 2, and 3, and 4. 그리고 칠 때는 베이스라인 위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라인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위에 줄, 내가 잡은 위에 줄 위주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파트에서는 팝뮤트를 건 상태에서 8비트 리듬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지게 돼요. 1, 2, and 3. 마찬가지로 1, 2, and 3에서 확실하게 손을 앞으로 보내서 스크래치 사운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연결해서 A파트 8마디, 8마디씩 총 16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2, and 3, and 4. G, D, 여기서는 4번 줄부터 출발하면 돼요. 6번 줄부터. C, G, 브레이크 한번 가고 다시 E-7 가죠. 하고서 3에서 3, 2, 4, 3연음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때 스크래치로 리듬 머신과 비슷한 사운드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해보면 2,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인데요. 마찬가지로 팝뮤트 진행인데요. 사운드를 구현한 다음에 최대한 세게 눌러서 소리를 끝까지 유지시켜주세요. 앞에 A파트와 리듬 패턴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B-7 나왔을 때 1, 2, 3, 4, G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자, 여기서 뭐라 가죠? 1, 2, 3, 4. 1, 2, 까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진행은 C파트와 D파트 진행인데요, 같이 묶은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클리셰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C파트 라인에서 E-C-G-D 요 진행인데요, 첫 번째 E마이너 그 다음에 계속해서 2N에서 레미 하는 멜로디가 부사가 되어져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D가 나왔을 때 또 두 번째 박자 레미 친 다음에 3N4N에서 솔라시미 요 멜로디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D파트에서는 1N 쪼개주는 게 됩니다. 요게 연속되어서 16마디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결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3, 4. 네, 이해되셨죠? 네, 그렇지. B 하고 3에서 어택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에서는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쪼개줍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진행은 2파트 진행입니다. 여기서 래퍼가 바뀌게 되면서 그 전에 바운스 필로 진행되었던 그 랩 진행들을 스트레이트 필로 한번 바꿔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업박 느낌도 좀 나고요. 이게 힙합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앞에 우리가 B파트에서 쳤던 요 리듬 있죠?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2파트입니다. 3, 4.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다음 진행은 F 섹션인데요, 같은 래퍼가 다시 한번 8마디 반복하지만 이 섹션과 다르게 다시 랩을 바운스 필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로크는 변함없어요. 다만 판뮤트 쳐주고 충분히 사운드를 보내준 다음에 N3에서 스크래치 한번 누르면 됩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 진행은 다시 B파트로 돌아가서 C파트 8마디씩 16마디 반복을 하고요.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G파트와 H파트가 나오는데요, G파트에서는 2분음표 두 번씩 나와요. 1, 2, 3 이런 박자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파트 보여드려 볼게요. 3, 4. G, 1, 2, 3, 4. 자, 연결해서 H파트는 또 똑같이 판뮤트 걸고 댐핑감 살려줘서 1, 2, 3 요리는 나오고요. 4분음표 3연음이 한번 나옵니다. 2분음표를 3개로 쪼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2,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예. 리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진행은 다시 C파트와 D파트를 한 번씩 반복하는데요, 우리가 중간에 요 멜로디 라인 왔던 요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인트로와 똑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트로 C파트를 최초의 인트로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요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 나왔을 때 솔로 라인만 한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라시미 요것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E마이너 C 브레이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D파트에서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해되셨죠? 브레이크 하시고 마지막 아웃트로 8마디로 가시면 되는데요. 8마디는 똑같아요. 인트로와. 여기까지 래퍼 B.O의 리무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제가 힙합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플렉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쿠스틱 기타의 매력이 한점 도드라지는 그런 멋진 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히 연습하셔서 코드 진행 어렵지 않을까요?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곡은 신청곡으로 신청이 되어져서 커버 영상과 강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저희 카페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커버 영상 혹은 강의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영상과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